시아사, 이 편지가 너한테 전해졌다는 건 내가 널 또다시 혼자 남겨뒀다는 거겠지. 나의 끝이 어떨지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내 죽음만큼은 너에게 상처로 남지 않기를. 그저 짓궂은 장난처럼 그렇게 넘길 수 있길 바랄 뿐이다. 그러니까 도희야, 눈물은 딱한 번이면 충분해. 내가 너에게 맡기려는 자리는 눈물 따윈 허락하지 않는 전쟁터다. 난 실패했다. 남들 보기엔 성공한 삶일지 몰라도 내 주위엔 내가 실패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똥 같은 인간들 투성이다. 내가 결혼을 조건으로 회장 자리를 넘기는 이유가 궁금하겠지. 이 자리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외로운 자리다. 내가 혼자 자리를 지켜오며 여전히 느꼈거든. 도인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외로움이라는 지옥에 빠져 허우적댔을 거야. 내가 아는 지옥을 너에게 그대로 물려줄 순 없어. 그러니 이 자리에 오르려거든 널 외롭지 않게 할 사람, 내 편을